안녕하세요. MJTV 김명진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이 7개월 전이었는데요. 올해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일 때문에 바쁘기도 했지만, 사진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제가 백내장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했고요. 검색을 타고 보시는 분들은 아마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아마 다른 나라에서 사시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캐나다의 최남단에 윈저하고 디트로이트를 맛보고 있는 거기서 이제 그 최남단으로 50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김명진입니다. 한국하고 미국 캐나다 시스템이 좀 달라서 설명을 드리는데, 한국은 이제 안경원 가시면은 이제 검사도 이제 안경사가 검사도 해주고 안경도 맞춰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캐나다, 미국은 일단은 거마니란 옵토메트리스트라고 거마니가 따로 있고요. 이제 안경점에 가면 이제 안경점은 이제 샵이라고 그러고 아이샵이라고 그러고 거기 가서 이제 거마니를 따로 연락해서 이제 안과 진단을 받게 되고요. 처음에 이제 내 안경의 도수를 측정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벌룬 그림 그려 있는 그걸로 이제 자동 측정해서 프린트를 뽑고 그다음에 이제 시력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경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서로 다른 도수를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최종 이제 안경을 이렇게 맞추는데요. 제가 원래부터 계속 그 검사를 받던 거마니가 이제 동네에 있었고요. 이제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조금 이제 한 20분 거리에 있는 좀 안경이 아주 이쁜 게 많은 그런 이제 젊은 의사들이 하는 그 안경점에서 이제 안경을 맞췄었는데요. 제가 시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5cm 바깥에 있는 글씨가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가 이제 이 정도 거리에서 벗어나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계속 항상 착용하고 30년 동안 지금 30년 이상 동안 안경 한 30개 이상을 1년에 한 개씩 맞추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백내장 수술로 이제 안경을 완전히 벗고 이제 거의 안경을 안 쓰고 생활을 하고 있고요. 40대 중반이 지나면 노안도 오게 되는데 일단은 저는 가까운 거, 먼 거, 그다음에 모니터 그세 가지 거리에서 안경이 없이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특히 운동하거나 그럴 때 아주 이제 편했고요. 뭐 저기 라면 먹거나 바깥에서 안에 들어오거나 서리 끼고 그런 게 일단은 없어져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단 많이 눈이 편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잘된 케이스입니다. 2월 달에 이제 제가 작년부터 모르는 증상이 있다 있었던 것 같아요. 다초점 안경을 이제 누진 다초점 안경을 맞추는데 이게 시력이 계속 안 맞아서 안과에 아예 그 안경점에 한 5번 6번을 가서 도수를 계속 교정하면서 최종에는 이제 그 도수가 맞질 않아서 포기하고 그다음에 예전 안경을 계속 쓴 채로 살다가 이거는 안경을 뭐 누진 다초점은 캐나다에서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60만 원 가까이 택까지 안경 검사까지 다그 정도 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해서 제가 원래 갔던 안경사를 다시 거마니를 다시 만나서 이제 측정을 하니까 이제 그 슬릿 램프라고 이렇게 그 눈의 단층을 이제 빛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봤을 때 이제 백내장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눈이 뿌옇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일단은 저기 뭐야 가만 있으라고 그렇게 뭐 지금 시작되는 거니까 뭐 안과 그 전문의한테 갈 필요 없고 그냥 지금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상태니까 1년 있다가 다시 시력 검사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있었는데 3월 달부터 되면서 너무 이제 뿌옇고 진짜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빨리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3월 초에. 나 예약을 잡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 여기 윈저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그 의사가 캐나다 미국 통틀어서 이제 라식 수술을 처음으로 이제 도입한, 95년도에 도입한 그 아주 유명한 의사 전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 수술을 뭐 하루에도 뭐 몇십 번씩 하시는 그런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수술을 이제 하려고, 이제 코로나가 지나니까 이제 사람 대기가 많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2월 말에, 3월 초에 일단은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6월 중순? 네, 3개월 정도 뒤로 이제 아니다. 4개월 정도 뒤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이제 3월 중순쯤 되니까 이제 한 15%에서 20%가 좀 뿌옇고, 그다음에 3월 말 되니까 30% 뿌옇고, 그다음에 4월 달 되니까 뭐50% 뿌옇고, 이게 점점 이게 급성으로, 백내장이 원래 천천히 진행되는 병인데, 저는 엄청 빨리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가까운 그 국경 넘어서 미시간 아이 인스티튜트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진단을 받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유일하게 저기 그 의뢰 없이 바로 예약해서 백내장 진단을, 이제 백내장 검사를 할수 있는 병원이라서 바로 갔더니 이제 백내장 핵경화 백내장, 뉴클레어스 클라렉이라고 해서 핵경화 병의 백내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젊어서 이제 진행이, 세포의 진행이 엄청 빠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너는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왼쪽에도 백내장이 있고, 그다음에 점점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3기로 이제 뭐 1, 2, 3, 4기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많이 진행 상태라서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망막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망막 전문의를 따로 그 병원에서 안 하고 이제 다른 병원에서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퍼를 받아서 3월 달에 망막 검사까지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막에는 뭐 그렇게 특별한, 물론 망막에 무슨 좀 이상이 있었는데 그렇게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은 그 수술을 하면 잘 보인다고 그렇게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는 안경을, 저렇게 엄청 두꺼운 안경을 세번 압축해서 이렇게 썼었고요. 이게 다섯 안경이 지금 여섯 개 있는데, 최근 4년 사이에 이렇게 안경을 맞춰가지고, 또 시력이 40대가 되니까 6개월마다 변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노안 같은 경우는 0.5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플러스 1.5까지 계속 이게 진행되는 상태여서, 처음에는 그냥 일반 안경하고 돋보기를 같이 겹쳐서 보다가 이제 누진 다초점에 적응을 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게 그 어느 순간 저기 누진 다초점도 안경이 잘 도수가 안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불편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오른쪽은 뿌여가지고 이제 뭐한 5월 달 수술 첫번 이제 오른쪽 눈을 5월 달에 했는데 그 눈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뭐한70% 이상 글씨도 아예 안 보이고, 막 기름 종이를 눈에 댄 것처럼 안 보여서 거의 뭐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특히 운전할 때 위험한 상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수술을 저는 미국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6월 27일 날 잡혀 있는 제그 수술이 좀 너무 늦는 것 같아서, 그때 6월 27일로 수술이 잡힌 게 아니라 처음 의사를 보니까, 그러면은 뭐 의사 보고 그 수술까지 하는 데면 뭐 연말이나 돼야 수술을 하겠다 이렇게 싶어서, 또 이게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 심한 그거에 분류되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젊고 그다음에 한쪽 눈이 또 일단은 뭐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오른쪽 눈도 뭐잘안 보이긴 하는데 뭐 완전히 안 보이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뭐 한쪽 눈으로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분류가 굉장히 낮은 분류 돼가지고 이제 수술하기까지 뭐 6개월 이상 기다리는 그런 상태였었고요. 그러니까 2월 달이면 이제 처음에 그 6월 27일 날첫 의사를 보고 그 다음에 수술을 결정해서 진행을 했었겠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캐나다 병원도 6월 27일 날 가봤는데요. 그때 가니까 7월 달 중으로 수술을 할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쪽 눈은. 그때는 이미 5월 달에 그 한쪽 눈을 수술한 상태였죠. 저는 오른쪽 눈은 그 아크리소프트의 그팬 옵틱 토릭이라는 그 렌즈를 삽입했습니다. 이 렌즈는 근거리, 중거리, 그다음 원거리, 그다음에 난시 교정을 다 해주는 거고요. 지금 밑에 보이는 클라리온 판옵틱 토릭이 이제 8월 달에 수술한 그 왼쪽 눈을 수술했는데 이게 오른쪽 눈으로 수술하고 나니까 한쪽 눈이 이제 시력이 다 맞으니까 잘 보여서 좋긴 한데 또 왼쪽 눈 안경을 쓰면은 오른쪽 눈은 이제 그러니까 오른쪽 눈에 이제 도수가 없는 걸 다시 끼고 나서 3개월 정도를 안경을 썼는데요. 왼쪽은 작게 보이고 오른쪽은 크게 보이고 그리고 또그 왼쪽도 이제 백내장이 진행돼갖고 색깔이 좀씩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3개월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저기 8월 달쯤에 수술할 때는 클라리온 판옵틱 토릭이라고 이게 재질이 조금 다른 그러니까 빗번짐이 없는 더 훨씬 없는 그런 렌즈를 또 이제 추천을 받아서 그 렌즈를 하게 됐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클라리온 팔옵틱 토릭 요 렌즈가 그 약간 그 한국 사람 기준으로 이제 중간 그러니까 모니터나 스마트폰 거리보다 약간 멀어지는 그런 거리에 초점이 맞다 보니까 이게 평소에 이렇게 제가 안경 스마트폰을 좀 가까이서 봤는데 뭐 이걸 약간 이렇게 멀리 띄워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태였었고요. 한국에서 제가 유튜브도 많이 봤는데 특히 이제 닦아는 안과나 뭐 그런 저기 한승수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고등학교 같이 다녔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굉장히 실력 좋으신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분어또 설명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 유튜브 채널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강남 무슨 안과였습니다. 해서 그 분들의 이제 그 의사님 선생님들의 이제 그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은 이제 어떻게 수술을 하거나 이제 오른쪽은 클라리온 판옵틱 뭐 왼쪽은 뭐 시너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좋은 스마트폰 거리에까지 그 완벽하게 이제 하는 그런 수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캐나다도 이제 무료 수술을 해주긴 해요. 캐나다가 이제 의료가 무료다 보니까 백내장 수술도 역시 무료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캐나다 무료 수술 대기 기간이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급한 뭐 경우는 22일 만에 의사를 볼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대략 진단 의뢰부터 안과 전문 보기까지 중등도는 3개월, 그다음에 이제 뭐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 6개월 걸리고요. 그다음에 안과 전문의부터 초진부터 수술까지 2, 3개월이라고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초진을 하고 나서 1, 2주 후 수술 날짜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수술을 했다고 그러면 캐나다에서 3월 달에 이제 저기 병원 의뢰를 받아서 6월 27일 날첫 번째 이제 의사를 보고 7월 달에는 수술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되면 2월 달에 이제 진단받고 7월 달에 수술했으니까 5개월 만에 수술을 양쪽 수술을 다한 상태가 됐었습니다. 캐나다는 그래서 캐나다에서 수술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미국을 선택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도수 측정은 그 이제 뭐 라식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있고 고도근시 원래 도수가 이제 자기 렌즈의 도수를 맞춰야 되니까 저처럼 이제 안경 끼었던 사람들은 그 도수 자기에 맞는 렌즈 도수를 재야 돼요. 그래서 measurement라고 해서 뭐 그걸 한 150불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술은 물론 무료고요. 그다음에 단초점 렌즈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백내장 렌즈는
아, 참, 백내장이 뭐냐면, 이제, 백내장은 이제 자기, 이제 안구가 이렇게 있고, 안구 앞에 이제 그 수정체가 있는데, 그 수정체는 렌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정체를 싸고 있는 막이 있고, 이거를 전체를 다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이제 딱딱해진 그 렌즈 부분을 이제 단백질이나 이런 게, 이런 걸로, 이런 게 노화가 돼가지고, 그 렌즈를 이렇게 제거, 초음파로 이렇게 깨가지고 제거를 하고, 유화 흡입을 해서 제거를 한 다음에 거기 이제 새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는 게 이제 백내장 수술인데요. 그뭐 저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단초점 렌즈로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제 선명하게 일단 상이 맺히고요. 초점이 하나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가까운 데를 잘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이제 먼 데는 원래 안경 쓰시던 분들은 그냥 뭐, 그 원거리 렌즈를 쓰시면 먼 것도 보이고 가까운 것도 잘 보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뭐 안경을 안 쓰시는 분들은 먼 데는 잘 보이고 그 다음에 가까운 데는 이제 돋보기를 써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이제 단초점 수술이고요. 캐나다에서 단초점 수술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단초점 수술에서 이제 이건 레이저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절개를 해서 각막을 이제 절개를 해서 그 절개창 안으로 삽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게 칼로 절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절개한 그 창에 이제 그 각막이 이게 그 마모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기 많이 안약도 많이 떨어뜨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도 많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수술은 이제 캐나다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초점 렌즈라고 해서 이제 그 가까운 거하고 먼 거를 이제 조금 잘 보이게 하는 그런 렌즈가 있고, 그다음에 난시만 교정하는 렌즈가 있고, 그다음에 가까운 거, 중간 거리, 모니터 거리, 그다음에 먼 거리, 그다음에 난시까지 다 교정을 하는 수술이 그 한쪽 눈에 이제 그 렌즈의 그 거기에 따라서 뭐 1,500불에서 뭐 많게는 4,000불까지 그렇게 초점이 있고요. 레이저 수술을 하는 경우는 이제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고 추가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찾아봤는데 저도 이제 눈약 없는 드롭레스 수술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캐나다도 그 토론토 쪽에는 큰 병원이 있어서 거기도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눈약을 안 넣는 드롭레스 수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술을 했었습니다. 저는 진단 2월 달에 받아서 그다음에 5월 달에 그 오른쪽 눈 수술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눈 수술한 상태에서는 왼그 오른쪽 눈에 도수를 없앤 그런 일반 그냥 어그안그 도수가 없는 그 안경 알을 넣었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8월 달에 왼쪽도 마저 수술을 해서 이제 안경을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백내장 수술 방법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정체가 있고 이제 수정체는 이제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망막은 이제 이 시꺼먼 뒤쪽 상이 맺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이 가까이 맺혀서 이제 오목 렌즈를 써가지고 상을 그 뒤로 당겨주고 오고 그다음에 저기 상을 뒤로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딱딱한 수정체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초음파 기구를 통해서 깨주고 그다음 백내장을 제거를 한 다음에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면 이제 다시 시력이 회복되는 상태고요. 이제 근시, 원시, 난시 이거를 다 이제 극복하는 게 이제 그 인공 수정체인데 인공 수정체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사용한 클라레온 아크로소프틱 팬옵틱 렌즈는요, 이게 회절형 인공수정체가 있어서 상이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맺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크리소프트 디자인보다 더 재질이 좋아서 뭐 빗번짐이 없다. 그러니까 다초점 렌즈를 하게 되면은 빗번짐이 많아서 뭐 싫어한다 그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제가 착용한 클라레온 팬옵틱, 그 아크로소프트 팬옵틱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실제로 야간 운전할 때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른쪽에 3월 31일 날 제가 이제 미시간 안과에 가서 이제 검진을 했을 때 이제 수술 전에 마이너스 10.5가 왼쪽 눈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마이너스 9.25. 그 다음에 실린더 요거는 이제 그 1.5, 2.5는 난시고요. 2.5면은 이제 좀 심한 난시죠. 그 다음에 엑시스는 이제 난시 축이고, 그 다음에 애드는 요거는 이제 큰시, 아니 원시. 돋보기가 이제 1.5를 써야 저는 이제 가까운 글씨가 잘 보이는 그런 노안이 이제 많이 진행된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아크리소프트 IQ, 왼쪽 클라레온 패노틱스의 같은 회사 거에 그 다른 재질로 된 수술을 했습니다. 일단은 안경 이렇게 쓴 상태고요. 이제 안경을 완전히 벗었을 이제 9월 초에 그 사진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그 백내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제가 또 백내장 수술로 안경을 완전히 벗게 된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매니지먼트 12년, 그다음에 농장에서 5년,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과 이제 폭력타워 제조업에서 5년, 그다음에 인사 안전 생산 경력 12년, 그다음에 농장에서 또 7년, 자동차 제조업 5년, 그러니까 7년은 이제 그 매니지먼트 아닌 것과 합쳐서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컨설팅, 그다음에 직장, 그다음에 그 정착, 캐나다 미국, 그다음에 유학 정착 이런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